주고 꼭 반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하니까 떨어져. 아니야. 네, 일류첸코를 상대해 본 적이 있어요. 네, 해봤어요. 어때요? 상대로 만났을 때 위협적이었는데 같은 팀이니까 이제 좀 든든한 느낌? 말 많이 해봤어요. 네, 훈련할 때도 보니까 뭔가 오늘도 한골 할 것 같은 느낌? 잘하더라고요. 황희만 선수한테는 따로 말 안 해줬어요. 임범영이요? 아니 14일인가? 임범영한테 물어봤는데 서울에는 안 있을 것 같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좋네요. 그래도 형들이 많아서 좋겠어요. 잘하는 형들 많아서 좋죠. 지금 조금 성적이 안 좋은데 팀이 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팀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네. 아, 조금 긴장은 되죠. 아무래도 뭐 여기가 보통 구단이 아니고 또 서울이라는 특별한 구단이기 때문에 뭐 많은 팬들이 또 찾아주실 거라고 예상하고 조금 설레기도 하고 긴장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오게 되는데 팀에 좀 보탬이 될 수 있게 열심히 할 거고 응원에 힘입어서 더욱 열심히 할 거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사를 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nd now you're FC Seoul player and so how's your feeling today? Yes, the stadium I know, but now this is my home stadium. I'm happy, looking forward for the new time. Definitely. 일단 시간이 많다. 이렇게 시간 남는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래도 남는 시간 이렇게 축구장 올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브로프에 나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 꼭 FC 서울에서 선수 트레이너로 일하자입니다. 최대 단위거든요. 그냥 취직 잘해서 축구장이나 이런 데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역쪽으로 가서 저기 아버님 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잘하셨습니다.
선수인 에스피드를 받으면서 다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따라다니시는데요? 열정적인 모습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수 사인께 갔다 오는데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서 최고 원유경기 인사! 장례대로 감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지로 입문입니다. 저는 게베스입니다. 말 더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말 잘하네. 말이 좀 어색해요 아직. 이게 들리고 있는 거 와보셨어요? 네. 2년 전에 왔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일단 원정한테 구간 중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확실히 올 때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웅장하네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장 제 입장은 박진구 개인 의사 진행위원회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불법 설치 도박신고는 1855에 0112번 사행수도 통합공동위원회 불법 사행수도 감시 신고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력하는데 나는 대체 언제 부족한 걸까?
일단 오늘 경기가 너무 중요했어가지고 근데 이겨가지고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조금은 좀 더 많이 배우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좋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계속 이제 뭐 성용이 형이나 상호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선수들이 해줬고 그렇지만 이제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라고 해줬었어요. 조금 늦었지만 어쨌든 결정을 내렸고 이제 남게 됐으니까 선수들한테 저를 기다려준 선수들이나 팬분들이나 구단 관계자분들이나 코칭 셰프 선생님들이나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사실 들어왔고 그래서 뭐 많은 대화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특히 이제 뭐 일류첸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K리그를 보면서도 너무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했던 선수였는데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오가와 선수도
제가 잘 아직 훈련을 같이 해보지는 못해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빨리 경기장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제가 외국에서 생활하는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팬들이 많이 반겨주셨는데 팬들 한마디 보여주세요. 일단 조금 늦게 결정을 이렇게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항상 뭐 SNS나 아니면 경기장에서나 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남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솔직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언제까지 남아있을지는 저도 장담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적어도 제가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계약이 되어 있는 시간 동안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FC서울 팬분들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게 이 친구랑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끝까지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뭐 비록 지금은 중위권에서 하위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랑 함께 합심해서 최대한 높은 자리로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활동 항상 감독님이 주문하신 게 있잖아요. 많이 힘들죠.